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잠정치가 나왔네요. 12조 3천억 원. 예,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1%가 증가한. 네. 대단한 회사네요. 어떻게 이거 화이 덕을 좀 봤다고 봐야 될까요? 예, 글쎄 이제 그 디테일한 건 이제 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예, SK증권인가요? 예, 우리 김용우 위원이 예, 방송 출연하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실적 전망을 했는데 네. 대충 그 정도 레벨의 실적이 나왔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포함해서 이분께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를 가슴 뛰게 만드는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어떻게 삼전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부터 좀 하고 삼전을 얘기할까요? 근데 뭐 삼성전자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근데 보통 보면 주가가 항상 또 잘 나와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네. 예상은 대부분 한 11조는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12.5조면 그거보다 한 10% 더 잘 나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프로님이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화웨이가 뭐 3분기 실적이 전 반영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9월 15일부터 이제 제재가 들어갔고 네. 또 화웨이가 물량을 아직 6개월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한 봄 정도 돼야 이게 물량이 다 소진되니까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건 이제 내년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아니, 미리 그 사재기 반도체 사재기 뭐 이런 거 반도체 사재기도 좀 있겠지만 제 네. 생각에는 실적 네. 잘 나온 게 아무리 봐도 그 모바일 쪽 예, 모바일 쪽도 모바일 쪽. 뭐 인도에서도 아. 지금 워낙 잘 팔리고 네. 반도체도 어느 정도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화해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주가 흐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이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저도 이거 KTNG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KTNG? 예. 그 담배 회사 있잖아요. 담배 인상 공사 예전에. 예. 근데 전자 담배들 또 많이들 태우시잖아요. 전자 담배. 예. 그래서 리리 그 이게 전자 담배 시장이 저는 사실 그냥 당연히 미국이 1등인 줄 알았는데 네. 기사 보고 좀 놀랐던 게 일본이 세계 1위더라고요. 어. 전자 담배 시장. 원래 필립 모리스가 처음 그거 그 뭐죠? 아이코스. 예. 그거 네. 해 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일본이 지금 1등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나올 때 뭐 담배 역사를 바꾸는 뭐 담배 아이콘이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 한 사람 있나? 아이코스 좀 잘 안 피는 것 같은 사람들. 나 잘 못 봤는데. 네. 그래서 뭐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죠. 네, 액상형은 사실 이제 그 또 금지돼 버려 가지고 네. 권련형 시장인데 원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도 잘 팔았는데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의 릴이 있죠. KTNG의 네. 릴이 이제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위가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이고 네. 러시아가 세계 3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전자 담배 네. 시장이요? 한국이 한국 되게 좀, 2등이에요. 네, 전자 담배가 한국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일본에 수출했다는 건 네. 그만큼 좀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매출액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2위인 한국 시장보다 뭐 어쨌든 일본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5배 정도 크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FDA에서 약간 이제 그 이제 유해성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담배가 사실 유해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 관련 담배보단 네. 좀 유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계속해서 판매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KTNG랑 어쨌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국내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KTNG가 리를 직접 판매를 하는데 이 나머지 나라들 있잖아요. 그 뭐 중동이 됐건 뭐 러시아가 됐건 일본 같은 경우는 KTNG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필립 모리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아, 위탁을 해요? 네, 위탁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판매를 해주는 거죠 대신 유통은 이제 그쪽에서 해주는 그런 쪽 협력 체제를 좀 구축을 했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커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이게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면 그 담배 업체들한테는 저도 이거는 사실 좀 일반 담배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수익성 면에서는 전자담배가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면에서. 세금이 아. 그러니까 한 갑당 지금 4,500원 기준으로 부가세가 409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일반 관련 담배가 담배세가 3,323원이래요. 그리고 관련형은 3,004원. 그러니까 한 300원 정도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세금 면에서. 그래서 마진을 더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자담배가 더 많이 팔릴수록 일단 좀 좋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캡슐 담배라고 혹시 아세요? 캡슐 담배? 제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 캡슐? 요즘에 그
뭐 이렇게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가양 담배라 그러나요? 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뭐라 그러죠? 캡슐 담배가 약간 좀 독성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네. 향 같은 게 담배향 같은 게 안 나고. 네, 맞아요. 그 과일 맛, 네. 과일 맛 껌 뭐 이런 맛 나는 거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유해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좀 젊은 분들이 그걸 또 되게 이게 아무래도 냄새 같은 게 좀 덜하다 보니까 네네네. 핀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러더라고. 지금 전체 담배 시장이 거의 30% 점유를 하고 있고. 몸에 안 좋은 건데. 네, 되게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몇몇 분들이 법안 발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조도 금지하고 수출도 금지하는 이제 워낙 좀 유해하니까. 그 캡슐 담배를. 네. 그래서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되면 또 KTNG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KTNG가 만들어요 그걸.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매출 비중도 이게 저는 적은 줄 알았는데 전체 시장의 30%가 캡슐 담배라고. 그렇게 커요? 네. 그리고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KTNG 이거 이게 약간 좀 리스크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일본 쪽 진출하는 건 좋은데 KTNG 주주분들은 요거 좀 법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근데 KTNG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의 담배를 팔고 있다가 뭐 권리연형을 20개 팔면 120개가 되는 게 아니라 100개 팔던 거 중에 권리연형 20개가 되고. 그렇지. 나머지 80개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수익성이죠. 수익성. 네. 어떤 걸 파는 네. 게 수익성이 더 좋은가. 뭐 크게 도움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못 갔던 거예요 사실은. 아, 계속 못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만약에 좀 히트를 치면 네. 그동안 이제 국내 내수 위주였으니까 약간 큐가 열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건 한번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배당 매력은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한 5.3% 되니까 네.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애플 아이폰 이제 12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 공개될 텐데 네. 한국이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전달해 드린 게 있는데 캡슐 담배가 뭐냐면 일반 담배인데 그 안에 터트리는 게 들어있는 걸 캡슐 담배라고 하나 봐요. 아 저는 담배를 잘 몰라서 난 담배 얘기를 안 하잖아. 제가 네, 담배 예. 펴본 지가 뭐 그래서 난 가물가물하네. 줄 같은 게 30%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아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일반 담배 중에 그중에 이제 아유 그 담배 끊으세요. 아유, 그 뭐 그 캡슐이고 무슨 설명을 해드려야죠. 뭐. 그래, 끊어. 필터 부분에 이렇게 탁 아유, 터트리면 끊어. 피지 마세요. 네. 안 피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담배를 안 피잖아. 네. 근데 이렇게 길에서 보면 이제 진짜 담배라 하나? 권련형. 네. 진짜. 네. 진짜 담배 피는 사람. 연초 담배. 이제 기계로 되어 있는 거 빠는 분들도 있는데 네. 솔직히 몸에 뭐가 더 나쁜지 내가 솔직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은 그냥 연기 나는 거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 딱 한 대 피고 말아버리겠어. 아, 기계보다는? 아, 탁탁탁, 아유, 그건 뭐. 하여튼 스타일이 그래. 아, 그러니까 안 핀다 이거야, 나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끊으세요. 그냥 끊으세요. 유해합니다.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애플 아이폰 이제 12가 공개될 텐데, 한국이 1차 출시국 명단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1차? 예. 네, 한 번도 지금 1차 출시국에 포함된 적이 없잖아요. 그동안. 어, 그래요?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니까 10월 말에 발매된다고 하는데 뭐 포함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뉴스가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통신업종하고 아이폰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나오는 이제 아이폰 모델이 그 5G 이제 최초로 네네네. 지원을 하는 모델인데 네. 총 4개 모델 정도로 좀 나오는데 여기 아이폰 최상위 모델이 그 프로맥스라는 모델인데 아이폰 프로맥스 네, 그게 최상위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MM 웨이브라고 이제 밀리미터파라고 하거든요. 극고주파. 네. 이게 이제 5G의 찐 5G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무늬만 5G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주파수 대역이 되게 낮은 거거든요. 3.5GHz라고 하는데 그거를 쓰는데 이 아이폰에는 이제 진짜 MMWave가 들어간 28기가? 네, 28기가헤르츠 네. 그게 들어갑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그걸 좀 상용을 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이건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아이폰에 탑재가 됐는데 장비가 깔려요 이거 뭘? 그러니까 한국 만약에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사신 분들은 네. 실제로 못 쓰는 거죠. 이게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네. 그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랬는데 이게 고주파일수록 네. 이게 기지국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커버리지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좁죠, 네. 네. 그리고 이 장애물이 있으면 통과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 기지국을 엄청나게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 그 3.5기가헤르츠보다. 네, 네.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 이걸 깔아버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통신 장비 회사들한테는 좋겠지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정부 쪽에서도 보니까 그 최기영 과기부 장관께서 그분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28기가헤르츠 대역은 전 국민 서비스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냥 기업용으로만 정부와 기업용으로만.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게 자율주행차 같은데 딱 필수적이긴 해요. 네. 28기가헤르츠 들어가면 이 응답 속도가 거의 굉장히 짧기 때문에 차 사고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대국민 서비스는 일단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신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죠.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통신 장비회사는 안 좋겠네요. 장비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장비회사 중에 그 뭐라 그러죠? 이 셀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중계기 있잖아요. 네. 이 안에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네. 중계하는 그런 이제 스몰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걸 대신에 기지국 대신에 그걸로 커버리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 좀만 있어봐요. 여기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 자문단 모집한다 그랬잖아. 네. 이게 지난 이틀 전 기준으로 600명이 지원하셨는데 내가 다 읽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틀째 읽어보고 있는데 네. KMW 근무하시는 분 있더라고. 아 그러세요? 통신 장비 뭐 연봉이죠. 내가 다 전화해볼 거야 이제.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맞냐 내가 다 검증합니다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스몰셀 뭐 막 우리 모른다고 막 얘기하는 경우 네. 없지 않. 이제 다 잡아냅니다 저희가. 네. 다 전화해서. 네. 아니 그건 뭐 누가 그런다는데 맞아요? 다 물어볼 거야. 기업에 근무하신 분들. 바이오, 여기 뭐. 다 있어, 여기. 바이오, 뭐, 진짜. 여기 포스텍 바이오과 나오신 분, 뭐, 네. 엄청 많아가지고, 바이오, 뭐, 얘기하면은 다 전화해가지고, 네. 그거 맞나요? 다 물어보려고 해, 지금. 네, 확실한 내용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지, 염차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아니면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으로 이제 돌아오면 아이폰 네. 이번에 4개 모델 나오는데 그 어떤 그 제가 보고서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또 이번에 아이폰 가격이 좀 올라갈 거로 보는 분도 계시고 아이폰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늦게 나온 만큼 그냥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 가격을?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출시는 좀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중국에서도 지금 아이폰 점유율이 오히려 그 미국이 제재인데도 올라갔고 스펙이 상향됐기 때문에 국내 뭐 부품회사들한테는 좀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일단 제거됐고 지금 팍스콘이 24시간 풀 가동 중이라고 하니까 네. 뭐 이번 달 말에는 아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적 잘 나왔는데 또 좋은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의 그 도현우 연구원님이 쓰신 뭐 보고서인데 네. 이 중화권 언론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그 디램 업체들이 참 이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디램 그 국산화 하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신 메모리가 자사 특허 침해했다고. 이제 조만 그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네. 일단 그 또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마이크론이.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한국을 도와주는 지금 셈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반도체를 그냥 고사시키는 그런 지금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크로스 라이센싱이라 그래 가지고 네. 이 어떻게 보면 특허들이 되게 꼬여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간에는 그냥 그런 거 안 하기로 네. 합의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중국 회사들은 만들고 싶어도 계속 제재 들어오니까 네. 만들긴 좀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속보가 좀 떴는데 그 디지타임즈라는 이제 IT 그 어떤 이제 전문 매체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D램 모듈 메이커들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4분기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는 게 4분기도 D램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4분기에 D램 가격은 안 떨어질 것 같다.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는 아직 안 나와요. 업체들 인터뷰를 한 거지. 네, 살짝 했는데 모듈 메이커들인데 낸드는 5% 정도 빠지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D램은 오히려 안 빠질 것 같다. 네. 3분기에 그 화이 때문에 좀 올라왔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될 거는 의견도 있으니까 4분기 뭐 만약 이대로 가면 뭐 나쁘지는 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추석 특집 때 우리 김경민 그 하나금투 반도체 배수 네. 그런 얘기 SMIC를 쳤잖아요. 네. 네. 네? SMIC에도 그 메모리가 있대요. 네. 우린 다 비메모리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네. 그 내가 그 질문했지. 아, 이거 뭐 조금 그거 뭐 타격받는다. 아, 그렇지 않다는 게. 네. D램 쪽, 이 저 메모리 쪽의 수급이라는 게 사실 이게 딱 타이트해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바 맞습니다. 정전 네, 며칠 있었는데, 네. 그때 작년 그죠? 예, 작년 하반기에 엄청 올랐죠. 예.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도 반영됐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SMIC도 전화하려고 그랬겠어요. 예. 따 그리고 시장 이제 1분 남아서 예. 자, 이제 시작하는 거 보고 또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은 지금 오르네요. 네, 많이 오르는데 26포인트 네? 정도. 네, 왜? 코스피 1% 이상 오르네요. 삼성전자 때문이죠. 아, 전자가 12조면 사실 정말 엄청난 건.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작하나 봅시다. 네. 삼성전자 제가 기억하기로 최고가 62,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6,600원이네요. 네. 과연 현상가. 넘어갈지 뭐 어? 다음 주까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출발 좋을 것 같고요. 네. 다 지금 시총 상위 10개의 기업들 다 대부분 1% 이상씩 네. 갭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은 상황이고 제가 이따가 오늘 옵션 만기니까 그 외국인 포지션을 잠깐 보여드릴 예정인데 네. 외국인들이 일단 최소 2,400 이상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포지션이. 그래서 지금 오늘 옵션 만기 이따 오후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일단 출발은 되게 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9시 넘었는데요. 장전 지금 예상가는 2,408포인트 시작했네요. 예, 2,400을 넘어서 시작할 것 같고요. 2,400 넘어갔네요. 예, 코스닥도 875포인트 벌써 또 900포인트에 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일단 중요한 게 오늘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이게 네. 또 차익 매물로 밀릴지 네.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진짜 뭐 61,000원, 2,000원까지 급등이 나올지 네. 삼성전자 가면 뭐 지수 위가 또 열려버리는 거죠 사실. 아, 삼성전자 가면은 또 사실은 다른 애들 안 좋죠. 좀 네. 썰렁해지죠. 네. 동서형주한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지수로는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늘 네. 삼성전자부터 지금 하이닉스 뭐 이런 네. 대표 IT 기업들이 다 일제히 근데 1% 정도 오르네요. 삼성전자가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오르는 건 아니고 한 7,800원 정도 오르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제일 이 코스피 200 중에서 좀 많이 오르는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어제 또 니콜라도 좀 많이 오르고 네. 또 태양광 관련해서 거의 바이든이 지금 이기는 바이든, 쪽으로 가다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한국 기업 중에 손으로 꼽는 수혜주라는 얘기를 네, 하는 가장, 거죠. 예, 네. 미국 태양광 또 1등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3.5% 올랐고 그다음에 더존비존이 한 2% 기아차 그리고 롯데쇼핑이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리셨더라고요. 되게 좀 롯데쇼핑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 박종대 연구원. 네, 그분께서 네.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더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히려 구조 조정 지금 하고 있어서 막 네. 매장 폐쇄하고 비용 줄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 한 1.7%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호석유가 화학조정이 제일 좋은데 계속해서 네. 그 전망치 상향되면서 강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가 신작 일정이 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아.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보고서를 다 쓰잖아요. 네. 올해 12월 말로 예정이 돼 있던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2가 네. 내년 2월이나 3월로 연기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이 좀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다. 아, 게임 업체들도. 네,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최근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팁을 드리면 네.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사실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딜레이 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들은 오늘 일단 그 KH바텍이나 이런 이제 BH 같은 그 스마트폰 부품 섹터가 일단 좀 오늘은 좀 강세 보이고 있으나 뭐 MCNX 같은 그래서 IT 기업도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스마트폰 사업이니까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반대로 오늘 좀 바이오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뭐 코미팜, 오스코텍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긴 하네요. 웹젠, 펄어비스도 한 0.5% 정도 일단 하락하면서 조금 빠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404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874포인트 일단 시초가는 좋은데 분위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지금 주식 정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네,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 한 5일 정도 팔았던 것 같고 지금 오늘도 저 매물이에요? 그게 양도세 해피 매물?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11월부터 팔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일단 그런 영향도 좀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약간 좀 어쨌든 흐름이 바뀐 게 수급 보실 때 좀 중요한 게 네. 개인들이 판다는 건 좀 중소형주들한테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수급이 약하니까. 네. 근데 요즘에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만약에 이게 10월부터 수급이 바뀌어버리면 그동안 5개월 동안은 개인만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또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형주도 좀 어느 정도 실적 좋은 기업들은 포트에 좀 한두 개 정도. 그런 상황이 되면 예. 그러겠죠. 예를 들면 예. 뭐 그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이런 게 그 PR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네, 맞습니다.
대주주 회피성 매물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받아낼 수 있는 주체가 있는 네. 그렇죠? 거래량도 네. 많고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아예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근데 거래도 별로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나 이러면 약간 겁날 수가 있겠죠. 겁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네. 10억일 때도 항상 변동성이 컸는데 네. 3억이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기업일수록 좀 변동성은 11월부터는 그렇겠네요.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철강 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또 이 코로나 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중화항체 치료제인가요? 보니까 아까 그 속보 뜬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에서 아주 엄청나게 자화자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화항체 치료제로 자기가 좀 나왔다. 그래서 중화항체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화항체. 네, 중화항체. 그게 이제 백신이 중화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백신이라는 예. 게. 그리고 이 중화항체 치료제는 아예 이제 그거를 그냥 주입을 하는 건데 네. 이 중화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이 이번에 그 어제 새벽에 긴급 FDA 그 승인 허가, 받았어요? 아니 승인 안 받았고 신청을 했어요. 아 신청. EUA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트럼프가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 보면 결국엔 뭐 조만간 승인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만약에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뭐 이런 이제 국내 백신 기업들한테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거기다가 국내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일 수 있어서 그 조만간 나올지 주말까지 나올지는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단에 일라이 릴리 근무자도 계시죠? 찾아볼까요? 네,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네. 여기 저 해외에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여기 있잖아. 바클레이스 뱅크 PLC 헤드 오브 퓨처스 있잖아 이게. 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또 그분... 지역 번호가 65번 아닙니까? 이게. 아 좋습니다. 와 정말 이게 다양한 분들이다. 그 백악관에서는 좀 연락 안 오시죠. 백악관 네. 뭐. 이제 럼프 형 기분이 어떠신가 이분으로. 네. 자,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좀 준비한 거 더 몇 개 말씀해드리면. 그 어제 카카오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Q&A가 좀 흥미로워가지고 그 대신증권의 한 연구원분이 정리한 거 자료가 있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카카오 이제 CEO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경영진의 주가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성장을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는 아직도 싼 것 같다.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내년에 더욱 가팔라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특히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하겠다 카카오가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웹툰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성장을 더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강화하고 있어요 콘텐츠에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아, 제가 아, 오늘 말수가 좀 준 이유가 어제 저 해외 투자 그 버전이라 가지고 밤 12시 반까지 촬영을 해서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뚠뚠 개미는 뚠뚠 네. 그리고 2, 3년 뒤에 카카오가 어떻게 진화할 건지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트래픽 그러니까 많은 가입자가 있잖아요 사실 카카오톡 이용하는데 그거를 광고를 통해서 수익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광고라는 게 그 많은 이제 사용자들한테는 좀 짜증을 유발할 그렇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광고의 다른 모델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 인앱 결제 있잖아요 네. 거기 수수료 내야 되는 이제 내년 9월부터 아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영향은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동대응 한다. 네, 공동으로 한번 다 고민을 좀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그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고 이게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하는데 비교적 흥행에 좀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상장을 그, 오늘 했어요? 네, 오늘 상장합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유통 물량이 네. 너무 많아요. 유통 그 물량이 네. 72%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체 그 회사 시가총액의 네, 72%? 72%가 이제 유통이 되니까 아. 이게 좀 좋진 않죠. 이게 예전에 SK바이오 하면 15%밖에 유통이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통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LG전자는 아마 오후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고요. 잠정 네. 실적. 그리고 중국 9월 차이신 서비스 PMI도 발표되니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이게 장중엔 바뀔 수 있어요. 네. 저희 당사 HTS에서 계산한 거니까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는 꼭 추정치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2,406포인트 콜옵션 매도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39,000 계약이 매도니까 외국인들이 네. 저항을 깔아 놓은 거예요. 저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그다음에 2,406이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이네.
거의 예, 거의 지금입니다. 그리고 2388회 밑에 콜옵션을 많이 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2400 이상에서 끝나면 나쁠 건 없는 거죠. 일단 포지션상. 그리고 밑에가 풋옵션인데 풋옵션 매도는 지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맨 밑에 보시면 2350에 29,000 계약을 매도를 쳐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급락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옵션 포지션만 봐서는. 아,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2350 밑으로만 안 가면 그냥 네. 먹는 겁니다, 사실. 이 풋옵션 매도라는 건.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니까 이것만 종합해 보면은 일단 오늘 2400 이상에서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네. 삼성전자가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만약 위를 열어버리면 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실 때는 일단 전자 주가 흐름 좀 보시면 되겠고 아. 그 외에 뉴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앨런 머스크가 올해 테슬라 전기차 목표 50만 대거든요. 네.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해놨고 지금 3분기에 14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럼 4분기에 19만 대 팔아야 돼요. 일단 지금 쉽진 않은데 최대한 좀 판매를 해보겠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어제 LG 디스플레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LCD TV 패널 올해까지만 이제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계획이. 네. 근데 지금 워낙 지금 패널 가격 급등하잖아요. 네, 좀 더 해요? 1년 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당장 아쉽다 이거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달래는데 진짜 아, 돈이 딱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그 BOE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중국도 같이 증설할 것 같아서 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내년에도 진짜 잘 될지는 아무튼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네. 1년 더 지금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 디지타임즈라는 데에서 3년간의 이제 스마트폰 역성장이 이제 끝나고 네. 내년엔 드디어 4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네, 스마트폰. 글로벌하게. 근데 내년에 화웨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자릿수 널널하겠네. 네, 삼성이나 누군가가 아이폰은. 채워야 되니까. 뭐 애플도 좋을 수 있고 삼성전자도 좋을 수 있고. 네. 한번 좀 내년에 한번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LG화학하고 현대차 어제 그 코나 전기차 그 화재 난 거 이게 네. 리콜 들어간다고 하니까 2018년도 출시 후에 9만 대가 팔렸대요. 그래서 네네. 자발적 리콜이라 반반씩 할 것 같은데 뭐 손실은 영업의 손실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리콜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통해 가지고 배터리 충전량을 좀 더 못하게 제한시키고 충전 속도도 하향 급속 충전 좀 못하게 막아가지고 네네. 일단 자발적 뭐 리콜을 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그 피치 얘기하셨잖아요. 아침에. 네. 근데 신용등급. 예. 그 뉴스 좀 더 보니까 일단 한국 이 피치에서 한국은행이 일단 물가 상승률이 좀 높지는 않아가지고 금리나 할 수도 있다고 좀 전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 네. 지금 0.5%인데 여력이 있다. 네, 여력이 있다. 그래서 10월 14일하고 11월 26일 이틀 남았 두 번 남았거든요. 네. 공통위가 그래서 한번 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준비하신 내용 다 나왔나요? 네, 다 했고. 근데 삼성전자는 좀 역시 안 가네요. 아, 6만 전자. 네, 참 네? 이게 아직 보고 있는데. 네. 아, 진짜 실망스럽네요, 그죠? 오히려 뭐 셀트리온이 급등해 버리네요. 셀트리온. 6만 전자네, 6만 전자. 6만 2백원, 6만 100원.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네. 내도. 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네요, 참. 그리고 아이 그 어제 보니까 한 분이 네. 그 제가 이제 여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도대체 정리하냐 되게 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게 아,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만 이게 발품 파시면 네. 사실 다 알 수 있는 거고 저도 뭐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든가 네. 또 블로그들 있잖아요. 워낙 또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매일매일 들어가서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저 같은 게 이제 좀 다른 게 그냥 그런 걸 보면 바로 매물 다 해놔요.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그냥 바로 스마트폰으로 네, 네, 네.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언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니까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또 모르는 건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라고 제가 좀 이제 이리원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좀 궁금한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 리포트도 거의 저는 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의 다 보고 뭐 거의 전 이제 아, 요즘에는 지원 안 되는 회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직접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네네. 찾아봅니다. 그래서 네. 별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메모합니다. 메모하면서 시간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별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어차피 그 결론은 다 뭐 도움이 뭐
되실지 모르겠지만 돈 벌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여기서 제가 뭐 맞다 안 맞다보다도 최대한 제 의견보다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럼요.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사 선택은 좀 여러분들이 맞아. 직접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네. 우리 염수환 차장이 그냥 아무 준비 안 해가지고 좀 뭐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한두 번은 그게 더 멋있을 수가 있거든. 아, 투자는 말이죠. 뭐 이런 거 맞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네. 와서 그게 이제 서스테이너블 한 거지. 네. 진짜 멋있습니다. 그게 진짜 멋있어요. 네. 무슨 막 인사이트가 있어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참 좋지만 아, 진짜 열심히 자료 준비해 갖고 그걸 잘 체계화해서 우리 애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그 멋있는 모습, 멋진 모습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